안녕하세요. 6월 23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8도 정도로 덥겠고요. 미세먼지는 나쁘지 않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취준생의 3개월치 월급 취업사례금 요구. 김해공항 보안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항의하면서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500만 원은 내야 된다. 원래 다 그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기사를 볼게요. 음성 파일을 보면은 B씨는 통상 석달치 월급 5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는다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A씨가 500만 원은 큰돈인데 라고 부담스러워하니까 B씨는 나도 목돈받기 미안하다. 매달 봉급을 받아서 1,20만 원씩 나서서 해주셔도 되고 능력이 돼서 500만 원 한꺼번에 줘도 된다면서 할부를 제안하게 됐다 그러네요. A씨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주절을 하니까 B씨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나 중소기업은 다 그렇다.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훈계까지 했네요. 보안업체 쪽에서는 이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업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취직한다는 반어적인 농담이라고 두둔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오로지 B씨 개인적인 가오라고 발뺌도 하고요. B씨는 녹취를 들어보지 않아서 내 목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라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마 했다면 농담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농담일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고 납부 방법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이거를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만 업체 쪽에서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윗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경찰 쪽에서는 이 B씨만 수사할 게 아니라 이 업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국제신문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온천 천 찔끔비에 오수 넘쳐 물고기 떼죽음.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함유식 오수 우수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함유식 오수 우수관이란 건 오염물질이 함께 배출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하수관고 분리공사가 2025년은 돼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뭐 폐사를 막을 방법도 없다 그러네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제구 온천천인데요. 이제 온천천 관리소 사무실에 이제 직원들이 그 폐사한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이상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좀 끔찍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약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 부산시에서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상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튼 빨리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공백 장기화에 지역구명도 한숨. BNK 이야기인데요. 3달째 비상경영체제라고 합니다. 송세환 회장이 이제 구속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산 대형 프로젝트가 올스톱이 됐고요. 새 정부 출범 호재도 우뚝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놓고 이제 격론까지 벌였다고 하고요. 노조에는 그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네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22일 부산 지역 상공기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LCCT 사태 당시 BNK 금융지주가 특혜성 PF 대출에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서 지난 4월 18일에는 성세한 회장까지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후 대형 프로젝트는 거의 멈춰졌고요. 지역 중추금융기관인 컨트롤타워 부지와 그에 따른 돈맥 경화가 예상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대형 사업을 진행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그러네요. 상공회의사 쪽도 이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 항만 등 주력산업의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뇌부 공백이 지역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회장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올스톱이 된다면은 이 금융사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일을 해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고 모든 기록을 남겼다면은 대행체제 안에서 스톱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이 모든 기록을 숨긴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혹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 수사 중인 검찰은 멈춰선 대형 프로젝트가 또 다른 짬짬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